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서부권의 은평구와 동부권 노도강의 노원구를 들 수 있는데요. 노원구는 한때 인구 64만 명을 넘기도 했었지만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주차 전쟁, 노후 배관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50만 선의 붕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받았지만 두 지역 모두 GTX와 대규모 재건축 등 다양한 대형 호재가 많아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두 지역의 급지가 더 높은 지역과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은평구와 노원구의 입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평구와 노원구 두 지역 모두 서울의 서북부 동북부에 위치해 있어 배드타운 인식이 강했던 지역인데요. 2023년 기준 대장아파트는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12억 8천만 원이며 상계동 포레나노원 30평형 실거래가가 최근 12억을 기록했지만 노원은행사 거리 30평형 구축아파트는 대부분 10억대 이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는 노원구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은평구의 역전세 건수는 692건이고 노원구는 1,456건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은평구가 3,913세대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주공 재건축과 중계동 하계동의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지만 재건축 속도는 은평구가 빠르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선 은평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1년이 넘게 이어지던 하락장이 끝난 시점인 2023년 2분기에 새로운 신고가 건수는 은평구가 35건이며 노원구가 11건으로 최근의 부동산 매수 심리는 은평구가 높습니다. 노원구의 인구는 서울에서 네 번째인 50만 명이며 은평구는 46만 명으로 노원구의 인구가 많고 거의 모든 주택 구조가 아파트인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며 서울 3대 학군지인 은행사 거리가 위치한 노원구의 학군이 압도적이고 거주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상권은 크게 노원상계상권과 공릉동상권으로 나뉘고 은평구는 연신내역과 불광역, 역촌역과 구산역 등의 대규모 상권이 밀집해 있는데 전체 상권 규모와 대형병원 인프라는 두 지역이 비슷한 편입니다. 은평구와 노원구가 서울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저렴했던 이유이자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일자리였는데요. 먼저 은평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로 강남을 1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서울혁신파크와 수색증산뉴타운, 연신내역 3권 개발 등 자체 개발 호재가 많아 기존의 변두리 배드타운의 이미지에서 강남 10분 거리 생활권이 됩니다. 노원구 역시 GTX의 호재가 있는데요. GTX 신호선은 2028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상계주공 재건축과 학군 확대, 노원창동 클러스터, 원자력병원 카이스트 의사과학센터 등의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아 두 지역 모두 기존의 서울 변두리 배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급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GTX 개통 시기 등 개발 속도에선 은평구의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원구 역시 서울 3대 학군과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안정된 도시 환경, 7호선을 통한 강남 접근성과 대규모 개발 호재 등 개발 가치와 준수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두 지역 모두 장기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노원구와 은평구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